오늘 깡패 보고 왔거든? 아시다시피 이제 깡패랑 살고가 거의 뭐 한 네다섯 달째 저랑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죽이도록 가긴 하지만은. 근데 요 근래 바빠가지고 내가 많이 못 가서 한 2주 만에 간 것 같아. 그냥 까먹지 않았을까. 문 딱 열고 들어갔지. 깡패야! 딱 들어오니까 깡패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안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구! 깡패야! 살고도 막 와가지고 얘기하고 날 까먹지 않았구나. 어이구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손님들이 들어왔어. 이게 스핑스 카페인가봐. 이제 깡패가 또 거기서 또 막 달려와가지고 또 거기서 손님한테 안기는 거야. 뭐야? 이리 와! 꼬마 손님 떴어. 또 막 뛰어가지고 또 어린 손님한테 또 안기는 거야. 그러고 그 알바생이 왔어. 또 막! 또 안기는 거야. 이 새끼 알아본 걸까? 씨발 모르겠어요. 쉬운 고양이. 미도야 괜찮아? 좀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을까? 괜찮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비 디펜스로 제가 미리 학습을 해왔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비 박사 원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 좀비가 될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비 디펜스로 언제 올지 모르는 좀비 시대를 대비하여 디펜스 게임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좀비 디펜스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선 기본적인 일반 모드로 플레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템들을 업그레이드하여서 좀비 웨이브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방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각자 스타일에 맞게 업그레이드 혹은 배치를 해서 좀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좀비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이 대장 좀비입니다. 저 대장 좀비를 죽이거나 우측 상단에 있는 시간초 동안 버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렇게 좀비가 다른 플레이어의 문 앞에서 사냥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협동과 아이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작은 좀비들이 웨이브로 몰려오면 그 상황에 맞는 또 기물들을 설치하여서 좀비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좀비가 이쪽으로 왔잖아. 위험한데? 자, 마지막 웨이브입니다. 10초 남겨두고 있고요. 5, 4, 3, 2, 1. 대장 좀비가 버팀 끝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봤지? 일반 모드에서는 협동 플레이와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하면 살 수 있어! 근데 이건 무한 모드인데? 자, 이렇게 무한 모드라는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플들도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아, 저런 무한 모드란? 자, 두 커플을 좀비로 만들어버린 무한모드는 이렇게 로비에서 무한모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오는 좀비들을 해치워야 하는데요. 20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각종 아이템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비들이 이쪽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자, 좀비들이 끝없이 오고 있는 것을 계속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제가 잘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아, 이제부터 좀비들이 세가지고 버티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어요. 아이템들을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이걸 이겨낼 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일반 모드에선 느낄 수 없는 하드코어 난이도. 20분 동안 이 무한 모드를 버틸 수 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20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20분을 버티고 디스코드에 인증을 하면은
무조건! 만원! 만원을 지급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좀비 디펜스를 많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브라질리언. 내가 옛날에 목욕탕 썰이 하나 있습니다. 저걸 보니까 느낀 건데 제가 목욕탕에 어릴 때 간 적이 있었어요. 목욕탕에 가면은 세신 아저씨가 있잖아요. 이렇게 때 밀어주는. 어릴 때 진짜 충격적인 게 본 게 뭐냐면은 모르겠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대 50대 되고 있는 중년 아저씨였어요. 배 나오신. 이 세신 아저씨가 일신 막 하시는데 정정하신 거예요 너무. 이 세신 아저씨가 뭔가 스위치를 잘못 눌렀나 봐. 이 40, 50대 아저씨인데도 불구하고 빵! 이렇게 섰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충격적인 게 세신 아저씨가 이 사람 프로잖아. 난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걸 대처할지가 궁금했어요. 솔직히 내가 세신사 입장이면은 놀랄 거 아니야. 근데 존나 프로는 달라. 아잇 그 나이 때 철권 조이스틱도 그렇게 잘 돌리신 분 없었어 내가 보는. 아주 프로는 달랐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 번호 지금 몰라.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못생긴 동물도 은근 팬이가 내 새 스튜디오야 얘들아. 딱 넓지? 저기에 이제 숨겨둔 여자 몇명이아 실제로 데리고 와서 재운 여자 한 명밖에 없긴. 아 방송에서 못 말하지. 정희 원정희 여사님 어머님 엄마랑 같이 유튜브보다 썸네. 정인 요즘 뭐 봐? 그러면 나 요즘 뭐 해외. 근데 진짜 어머니 말투가 이렇게 영하셔. 보여줄까? 호잖아. 엄마 뭐해? 나 지금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야. 나 지금 은별이랑 방송 중이야. 안녕하세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아 은별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가 엄마 말투가 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나? 어? 나 원래 영한데. 언니 귀여우세요. 엄마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귀엽단 소리 해? 그래도 귀여우신 건 어떡해. 나는 원래 나이 먹어도 귀여움에 끝이 없어. 엄마 MBTI 재봤어?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아, 다시 한번 재봐봐. 엄마 뭔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 나 뭐 옛날에 뭐가 나도 들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네. 돌았으면 잊어버려. 근데 얼굴은 귀여운데 돌았으면 생각은 잊어버려 할머니야. 아니 괜찮네. 약간 겉바속촉 비슷한 느낌이네. 겉과 속이 비슷하다고? 아니. 아씨 왜 자꾸 웃냐고. 엄마 그게 무슨 만담에서 태클 걸린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여자의 말투야 그게. 아니 나 진짜 있잖아 그 소리도 많이 들었다? 짱구는 못 말렸잖아. 짱구 엄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약간 말투가 비슷하긴 해요. 언니 짱구 엄마 29살이에요 어머님. 나도 29살이었던 적이 있었다고. 엄마 같은 게 20대였던 적 있어. 빵집 있네. 짱구만 왜 이렇게 어렸니 근데. 엄마 말투 좀 들려주려고 전화 좀 해봤어. 그래 그럼 또 전화해. 알았어 엄마 들어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쉬세요. 진짜 젊으시다니까. 그럼 작가님은 근데 왜 난 나이를 먹어도 귀여움이 끝이 없어. 왜 이민님 왜 이민님